좋은 약이 귀중한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이 귀중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제 체온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몸 안의 기초 이제 대사량을 좀 업시키는 게 관건인데, 그거를 굳이 막 하지 않아도 정말 그 효과가 나는 거를 그 족욕, 반신욕이라고 해요. 네네. 우리가 그래서 탕에 가서 절반만 몸에 딱 하고 있으면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20분 정도 하면은, 그게 사실 숨도 차요. 그러고 있으면 그게 그 러닝머신에서 30분 뛰는 거 이상의 그 기혈순환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차고 발은 뜨겁게 하라고, 그리고 위장은 가득 채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두한, 조결, 복불만인데, 그게 서양의 히포크라테스랑 동양의 그 중국의 명의 편작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수승화강이라는 얘기죠.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내려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걸 거꾸로 해서 살고 있거든요. 화기운 올라가서 막 열받고 아랫배는 차고 냉하고, 특히 여자분들 그게 심해가지고 산부인과 질환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게 지금 이 코로나 괴질창궐의 시기에 가장 기초부터 다시 이제 정립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뭐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두한 종렬이라든지 뭐 수승화강 이런 말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한 종렬이라는 건 머리는 차고 발은 뜨겁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발이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차면 자연의 이치가요, 찬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는 네.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기혈이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은 순환이 안 되겠죠. 그렇죠. 순환이 안 될 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뭐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요즘 이제 그 온풍기를 천장에 매다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가면 강의실에 천장에다가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거기서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거기서 생활해 보면은요,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왜? 뜨거운 공기를 내뿜지만 이게 밑으로 내려오질 않거든요. 뜨거운 공기 항상 위로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과 찬 것이 탁 분리돼가지고 사람이 공간 생활하는 이 공간 이 아래쪽은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걸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바로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연 현상이 뜨거운 것은 위로 가고 찬 것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게 순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제 뭐냐면 수승화강이다. 찬 것이 밑에 있는데, 그죠? 수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이게 콩팥, 그죠? 이 신장 기운을 우리가 이제 뭐 숙기운이다. 이제 찬 기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의 화기운, 뭐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기운은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은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뜨거운 건 위로 가고 찬 거는 그냥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음양이 이렇게 서로 뭐야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음양 교구라 그래요. 교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음양의 기운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밑에 있는 찬 기운은 위로 올리고, 그죠? 뜨거운 기운은 위로 분산되면 안 되고 다시 밑으로 내려서 다시 이렇게 돌려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승화강인데,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수승화강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럼 일반인들이 수승화강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잠잘 때, 누워서 잠잘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직립해서 서 있는 게 아니잖아. 누워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순환이 되는 게 찬 것과, 왜냐면 높이가 같잖아. 네네. 그러니까 잠잘 때는 수승화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 말고 우리가 낮에 깨어 있을 때도 또는 뭐 밤에 또 이렇게 잠자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수승화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호흡법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수기운을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뜨거운 양기운, 뭐 열기운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이 척추뼈를 따라서 이렇게 등쪽을 따라서 이렇게 기운이 쭉 올라오는, 이것을 이제 동맥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백회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몸 앞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맥과 동맥을 따라서 음양의 기운, 음기운과 양기운 또는 뭐 숙기운과 학기운이, 학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숙기운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한 그 순환이 잘 되도록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건강하고 병 없이 오래 사는 그런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